3장 마지막 세 번째 섹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 관리가 이제 패키징 할 때 버전 관리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에 이 기족의 3초 컷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형상관리라고 되어 있죠. 위에선 버전관리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형상관리는 버전관리라고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이 쓰이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단계별 산출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스코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명세서 또는 정의서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개발 이력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모든 산출물들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기능이 형상관리예요.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형상관리를 왜 하는지, 형상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개발 통제가 중요하다. 여기저기 누구나 개발을 하고 누구나 업데이트를 하고 누구나 수정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형상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버그 및 수정에 대한 추적의 결여,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무절제한 변경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가시성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인 인사이트가 결여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아래쪽에 써 있습니다. 어떤 원인을 분석하거나 추적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말이 어려웠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데 형상관리 도구의 기능 여기 보면은 6가지 정도가 있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장마다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아웃은 소프트웨어 형상의 형상이라는 거는 산출물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의 사본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소에 소스코드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다운받는 거, 그걸 컴퓨터로 가지고 온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에 사본을 다운로드 받는 거, 그게 이제 체크아웃이다 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수정한 코드를 다시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거, 이거를 체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밋은 저장소 업로드가 체크인이요.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승인하는 거.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커밋을 거쳐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저장소와 개발자의 소스코드를 동기화한다. 동일하게 맞춘다는 얘기죠. 소스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임포트는 비어있는 장소에 처음 업로드하는 거예요. 임포트 다음에 업로드하는 건 다 체크인인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는 버전 관리 파일을 뺀 소스코드 파일만 받아오는 기능입니다. 소스코드만 따로 받고 싶을 때 익스포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이 그 형상 관리 도구마다 약간씩 다르게 들어가요.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작업 단계별 등록 절차 나와 있죠. 형상관리 도구가 되게 많은데 보통 가장 유명한 게 이제 Git이라고 해서 Git 이 Git을 예로 들자고 하면 요 정도 단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추가는 어떤 파일을 저장소에 추가하는 거 체크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출이라는 거는 방금 추가된 이런 파일들을 개발자가 다시 받는 거 체크아웃이죠. 그 다음에 커밋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저장소에 예치를 하는 거 예치하고 반영하는 거 동기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차이는 기존 개발자가 처음 추가한 파일과 이후 변경된 파일들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도구에서 좀 이름이 용어가 약어가 좀 많이 나오죠.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 키워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형상 관리 도구는 기존의 개발 도구에 단순히 포함되는 형태를 벗어나서 ARM의 형태로 발전 중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TIL 기반의 ITSM의 도입으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인 서비스 관점으로 형상 관리를 진행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ITIL을 뭔지 봐야겠죠? ITIL이 IT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가이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ITIL이라고 하고요. ITSM은 여기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술 중심에서 IT 관련 업무를 서비스화 또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SLA에 맞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SLA는 밑에 써 있어요. 협의된 서비스 수준. 그러니까 협의된 서비스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ITSM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관리는 EAMS, PPM 등의 전사적 IT 거버넌스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어 비즈니스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거는 지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관리된다. IT 거버넌스는 바람직한 IT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및 책임에 대한 프레임워크,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IT 거버넌스는 IT 의사결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EAMS, PPM 이렇게 나와 있던 단어들이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EAMS는 EA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EA의 관리 활용 구현 시스템. EA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기업의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IT 청사진. 이거는 당연히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일 거고 기업의 IT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T 청사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EAMS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PM은 중앙집중식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내려가서 형상관리도구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도구를 사용하는 목적, 형상관리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관리도구를 사용하면 편의성이 당연히 상승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개선이 되겠죠. 생산성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비용과 인력을 적게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이 미숙하면 오히려 개발 복잡도가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도구 사용 시 유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끊기겠죠. 그리고 형상관리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포 후 수정 중인 소프트웨어, 배포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정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상관리 도구를 쓸 때는 최대한, 기존에도 그랬겠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럴 땐 더더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형상관리 도구 사용의 필요성. 지금 뭐 필요성이라든지 유의사항 이렇게 나눠놨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형상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버전에 대한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소스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해야 되고요. 에러가 발생하면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언제든지 접근해서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적시에 최고 품질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개발력을 모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상관리 도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식에 따른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 폴더 방식으로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예시가 나와 있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분산 저장소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엔 또 구분을 다른 걸로 해요. 자, 이번에는 저장소 구분으로 로컬 형상,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로컬 형상 관리 시스템은 RCS, 중앙 집중형은 이렇게, 분산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스 공개 유형에 따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냐 돈을 내고 쓰는 거냐, 요거에 대한 차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정도 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관리 도구는 아래쪽에 특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세요. CVS 같은 경우에는 서버랑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됐고요.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범용적인 운영체제로부터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SVN은 CVS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단점이 속도나 뭐 또는 지원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RCS는 소스 파일의 수정을 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다중 접속이 아니라 한 사람만 수정할 수 있게끔 한다. 이 얘기입니다. 비트키퍼는 SVN과 비슷한, 요거랑 비슷한 중앙 통제 방식이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발된 형상 관리 도구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소리죠. 다음은 Git이에요. 뭐 이건 Git이라고 읽어도 되고 Git이라고 읽어도 되고 뭐 Git라고 해도 됩니다. 리눅스 커널의 버전 컨트롤을 하는 비트키퍼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꽤 많이 발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속도에 중점을 둔 분산형이고 대형 프로젝트에 효과적이래요. 대형 프로젝트에도 효과적이고 속도도 좋고 분산형이래요. 뭐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주요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형태의 저장소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 하에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다. 이 정책에 의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케이스는 iRail에서 제작을 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